일단은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두 분이 약간 좀 아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케루님이 이길 것 같다라는 소신 발언 한번 일단 해봅니다. 저는 케루님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화 방송 일단 저는 케루님을 제가 이렇게 피킹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언디피님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케루님 보통 분이 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제 편집자한테 걸겠습니다. 전 케루찌님이 이긴다고 봅니다. 자, 오른쪽에 빨간 스킨이 케루찌님이고요. 왼쪽이 상당시는 두분 중에 조금 더 승자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얼어빈. 얼어빈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샤미야차가 빠이 내 스킬 반드시 내 스킬에 부수받은 내 모습. 스킬에 케루찌님 지금 불리해요. 야 부대시 막고 야 시작해요. 불리하지만 와 푸시. 상대가 눈치 못 채게. 와 케루찌님 와 불리해요. 이거 불리해요. 굉장히 헤드 맞춰야 돼. 긴장감 헤드 넘치는 맞춰야 돼. 헤드 맞춰야 경기입니다. 돼요. 아.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이야 와 이거 이씨 굉장히 언더피님. 쫄깃쫄깃하거든요. 언더피딜. 와 이거 그래도 이게 반반 간 거. 이야 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첫 판은 연습판이거든요. 지금부터 두번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 보고 나서 약점 파악하는 거죠. 아, 지금 서로 칭찬하고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 이제 기가진호님의 추측이 야. 맞았어요. 약간 두 분의 약간 연인 관계가 아닌가 의심해 볼수 있거든요. 아, 형한테 샀다는데 연인 관계라는 거는 이제 아니, 호모사우루스가 아닌가. 아니,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 그런 그쵸, 거 그쵸. 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라스님 발언? 닥치세요. 라스님, 아무튼 요즘 사회가 이제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자, 바로 저는 시작하도록 딱히 하겠습니다. 케로님 샤미아 응원. 차가 빠이 내 스킬 렛츠고 이거! 우와, 켰어요. 나지 한 방.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 와, 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언더피님 바로 우승각인데요? 한 단창 내버렸습니다. 아,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대단하신 캡틴님? 저는 이제 쪼다님. 쪼다님을 제가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아, 아니요. 조다님 저는 모나이츠님에게 한표 드리겠습니다. 서로 한 표씩 간 1점 상황에서 이요. 기가진호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이조다님이 이길 것 같거든요. 아, 제이조다님 두 표. 아, 네, 그럼 저는 이제 일단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나이츠님한테 한표 가겠습니다. 자, 이 준비되셨나요? 제이조다님 가벼운 몸놀림 보이시나요, 지금?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ye. 샤미야 차가 빠이 레츠 기릿 Let's get it. 아, 모날치님 밀려요. 야, 반피 까였어요. 긴장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이게 피가 없을수록 상대가 조급해지거든요. 이것만 맞추면 이긴다 생각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 한대 남았어요. 이런 방식이 그대로 불리해요. 가시면 아, 됩니다. 이거 제이주단님 강해요. 제이주다 강해요. 그대로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대로 죽탱이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 이거? 안 이거 되죠. 제이주다님이 제이조다님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첫 아, 판은 일단 첫 연습판이거든요. 오케이. 예. 첫 판은 손풀기로 이제 나머지 2승 다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이조다님은 충분히 와밍업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오, 헤드? 사격방을 야, 달고 있는 상태이기 굉장한 심리전입니다. 때문에. 아, 굉장한 심리다. 와리가리 야, 거진 뭐 이거 제이조다님 1대2인가? 강해요. 상당히 아, 강해요. 쪼다님, 상당히 대단합니다. 상당히 대단합니다. 제주다 바로 우승을 거머쥐는, 아, 뭐야. 이거, 바로 이겨버리는 모습. 케첩 받았죠? 케첩 발랐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판님. 저는 일단 제가 장군이 형님을 이렇게 리스펙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데요? 하나가? 여보세요? 아, 어, 상당히 빵. 죄송합니다. 아,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아, 지금 인터넷이 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다음. 깨프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는 뭐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네. 그럼 기가진호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이번 일단 제가 승자에 볼 대해서. 때는 일단 두분다 약간 간이 좀 작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몰 간.
20관이기 때문에 퍼스트 한 대 치는 사람이 어? 이 페이스로 들어가는 거 이거? 놀라서 눌러버린 것 같고 제가 파쿠르 누르다가 W 누르다가 잘못 누른 것 같고 이게 선빵 친 사람 이깁니다 이 매치는 쇼버의 초가 아빠의 스킬 왼쪽이 태백님이고 오른쪽이 주장군님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선빵 치면 이길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어! 선빵! 하지만 연속 두 대 맞춰버리는 태백이님 우와 어 이러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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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프샷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에임이 좋은 사람 상대로는 자 점프샷으로 간만 보는 태백이님 어 이거 연속 두방 와 간은 쉽지 않아요 백종원급이죠 지금 하지만 두 발을 먼저 맞췄음에도 침착하게 천천히 하는 모습 굉장히 침착한 선수네요 네 푸샷입니다 어 페이징으로 빠지면 이거 불리해요 불리해요 아 이게 페이징이 이게 침착하게만 한다면 아 이거 꼼수를 써봤지만 아쉽습니다 주장군님 1패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판은 손풀기 아, 예. 손풀기죠 이게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간이 작으신 분들은 한 대 맞은 순간 뇌가 멈춰버리거든요 자 태백이님 1 준비되셨나요? 자 2라운드 바로 들어갑니다 빠이 쇼미야즈가 빠이 레스키 오 이거 잘해요 주장님 화났어요 주장군님 화났어요 어 화났죠 지금? 이러면 이제 우세에 진단 말이죠 오오 헤드 다시 맞춰주는 모습 주장군님 화났어요 진짜 화나... 와 이거 앵그리 모드거든요? 이거 앵그리 주 장군형 나이스 8강 우승 후보끼리의 대결망 승리 진진합니다 이게 모릅니다 이게 모릅니다 자 서로 1대1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매치 자, 포인트 상황이거든요 어 태백이님 시작하시고 올라가 계셔야 합니다 야. 자 준비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시작! 긴장 야, 시작부터 상당한 심리전 대단합니다 어 심리전 엄청나죠 지금 예. 점퍼? 거의 지금 크레용팝에 빙의해서 어... 점핑기 하고 있어요 이야 사운드 흘리고 올라가는 거 저거 아주 좋아요 아 점프했지만 캐치해버리는 주장군님의 모습 와 주장군 켰어요 오른내림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선타 친 이상 솔직히 유일하게 게임 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야.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간만 보는 우리 주장군님의 모습 와 이거 주장군님 날카로워요 와 이거 지금 미간 빠졌죠? 아! 와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거 여기 이거 파쿠르 이거 실수 아 이거 오. 아쉬워요 태백이님 우승 후보였지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두 분 다 목소리가 상당히 달달 스무스 합니다 자 이제 언더피님이랑 해피님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저 프레데터요 저 다이아예요 이제 저라고 하면 모르니까 이제 닉네임 아, 예, 예. 아 그 언디피 다이아요 해피 아. 해피 다이아 아 다이아래 아 언티피 프레스 재밌는 아닌가 봅니다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긴장하신 모습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400달이기 때문에 어, 일단 해피님 네 혹시 마우스 뭐 쓰세요 마우스로 아, 기강 잡는 모습 저 오우라이요 아 오우라 이거 오케이. 근본이죠 아마 언티피님 마우스 뭐 쓰세요 저 G400 있습니다. 400이는 아, 이거, 조금 아 이거 이런 말 해봤는데 똥대 똥이라고 예, 저 오우라이의 승리에 저 손을 들겠습니다 근데 오우라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라이가 아니라 지금은 SE예요 컴퓨 SE 아! 이야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PC만 거 쓰고 있고 SE가 이제 한 단계 다운 레벨이니까 혹시 이제 FPS, 하이퍼 FPS인 만큼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How old가 중요하긴 네, 하죠 혹시 실례지만 Happy, How old are you? 저 19살이 아! 우와! 야! 마! 혹시 언디피님은? 아 죄송합니다, 야, 아, 죄송합니다
꼰대 분이 나와서 해야겠다 이거. 셧다운제 이거 안 되나 이거? 아, 셧다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언디피 님은 혹시 올드가? 아, 저 이거 저 15살입니다. 왜? 어? 아, 그렇지 마세요. 그렇지 마세요. 목소리가 진짜로. 아, 진짜 그렇지 마세요. 목소리가 서른 살이에요. 아니, 진짜로. 아니, 목소리가 아니,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15살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거 목소리가 15지는데 민증 검사 해 봐야 될 건 민증 검사. 민증이 안 민증 검사. 아니, 증이 없어. 15살 증이 없어. 약간 부모님도 안 믿어 주실 것 같아요. 바로 패드립 갈겨 버리는 기가 줄지. 아, 죄송합니다. 바로 패드립 갈겨 버리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스미마셍. 아, 아니, 근데 내가 15살 때는 말이야.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거. 어, 근데 15살의 프레데터. 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키노코 겐지랑 이제 경쟁 구도로 형성이거든요. 아, 비빌 걸 비빌. 아, 이거 겐지님을 저한테 비... 아니 아니 반대로. 아니. 아유, 그게 아니라. 아, 저 15살의 패기 받았습니다. 아, 중립교 상당히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 중립교 비빌 걸 비벼라. 키노코 겐지. 아, 지금 코웃음? 아, 저 키노코 겐지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 제 롤모델입니다. 비비면 이제 옷 바로 털어버리죠? 아, 제가 아, 이 시국에 지금 롤모델을 제가 so fucking 누비라서 예. 아, 키노코 키노코 겐지한테 방금 들으셨죠? so fucking 누비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구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키노코 겐지와도 이제 친분이 있어요. 그 키노코 겐지 지금 밤가에 장전했죠? 지금 이제 키노코 겐지가 이걸 본다면 제가 일본 돌을 가지고 와서 손모가지를 자르지 않을까? 그냥 바로 화산물에 아, 암살 당하네요 이제? 어, 일단은 지금... 자, 일단 이제 준비가 조금 길어졌으니까 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언더피님 레이스로 바꿔주시고. 아, 네. 자, 왼쪽에 언더피님, 오른쪽에 피님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진 넘어가자. 디코방 좀... 아니, 디코방을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밑으로 시참 대기방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 아, 그런... 야, 이거 나가주세요, 피님. 아, 예. 저 두 명. 아, 우리가 넘어가자. 그럼 저 두 분은 말하면서 아, 다 나가시면 다 나가시면 되지. 한 대 맞추고 개척 빨랐죠. 멘탈 공격. 야, 15살이 지금까지 게임합니다. 어, 15살. 미쳤나? 아, 개부러. 15살이 학교 와, 개부러. 야, 저 상금 줄 때 부모님 품을 줘야 돼, 저. 어, 인정이죠. 어. 언더핀이 아, 선빵 때렸고요. 어. 야, 기억합니다. 어? 해켰어요, 언더핀. 와, 이게 진짜 잘한다, 언더핀. 와, 이게 뭐야? 여기 피프틴 예얼스에 동체 실고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15살에 이게 와, 이거 상당히 이게... 놀랍습니다. 아, 나는 15살에 마린 키우기 하고 있었는데 눈이 말랑말랑한 상태거든요. 피프틴 예얼스 다 보이거든요. 사공이 아, 게임... 같은 거 써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 눈에도 안 들어온다. 15살에 소리 듣고 인판 97년생. 자, 바로 2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2년생인데요? 아, 82년생이요? 82년생 비행기인파인가요? 아, 지금 상당하죠. 어, 해피니 밀려. 와. 헤드 두 대 박은 거 맞습니다. 와. 끝났어요. 상당히 기똥차입니다. 와, 상기차. 야. 상당히 기똥차입니다. 어, 이게 15이거든요? 15이 이제 21살이 죽방을 때렸거든요, 방금? 어, 이게... 좀 이따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이조다님 먼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다님 먼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안녕하세요. 아, 이거 목소리가 상당히... 뭐라 해야 하죠? 약간 저랑 비슷한 부류거든요? 달력하십니다. 어, 어,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아닙니다. 마우스 혹시 뭐 쓰세요? 저 403입니다. 403 유선? 근본 인정합니다. 유선? 네, 유선. 네. 아, 오케이. 패드는 유선, 유선이요? 네, 유선. 오케이. 주장군님 응원하겠습니다. 패드는 혹시 뭐 쓰시죠? 어, 패드 몰라요, 이거. 장비충이 아니라. 아. 장비충이 아니라? 아, 이거 기가진호한테 아, 저는 장비충인가요? 아, 일단 장군주님은 마우스 뭐 쓰시죠? 4강. 어, 저는 어 이시트 쓴. 아, 이시트 위 이거 기가진호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이주단님 몇 살이시죠?
아, 저 20살입니다. 아, 20살. 어, 그러면 더블지로 년생. 자, 주장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고2요. 아, 고2. 아, 스 고2네. 이미 초바른 거거든요, 사실. 아, 스 고2? 나이 부분에서 압도를 한 거 같거든요. 마우스랑 괜찮네요. 나이에서 주장군님의 이거... 마우스와 나이에서 바로 압도해버린 모습. 일단, 네, 일단 지금 승기 잡았죠. 자, 그럼 군말 안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 나와주세요. 네. 이야, 18살이면 지금 수학의 정석을 풀어야지. 여기서 이펙스를 건드려야지. 와, 진짜.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볼던 넥스 배럴. 쟤네 저거 아빠 레스킬. 어? 야, 뭐야? 주장군 뭐야? 역시 이게 고인가요? 스고이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 좋아요.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와. 아직 몰라요. Fucking 주장군 is insane. 주장군 is beast. 장군 is beast. Insane. 이름 제가 아 제가 아 왜 상당히 안 해주시죠? 아, 제가 쪼다님을 골랐기 때문에. 아, 억장 지금 와르르 만촌인가요? 예, 아...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장군 1! 자, 바로 들어갑니다. CST 클랜한 분들도 지켜보고 계실 거거든요. 아, 일단 장군주님은 근본이 있거든요, 마우스 버가. 자, 하이딩하는 모습. 이야... 오, 저 자리 지금 처음... 저런 플레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네, 어, 저 조만한 가위. 굉장한 심리죠. 어? 한 대도 제주다. 야, 하지만 어, 와, 아, 이거 제주다입니다. 약간. 야, 이거 제주다 갈 수 있어요. 이야. 이거 볼만합니다. 아, 매치 포인트거든요. 자, 지금 CST 클랜 여러분들 보면서 아, 지금 네. 응원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라스님이 살려주셔서. 바로 감점 에너지 드리고요. 클랜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라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초성택신가? 저 이름일 수도 있거든 사실. 최승택. 어, 최승택. 어? 괜찮아요? 아, 이거 서로 궁금해. 이제 페이징에 써주는 분 훈훈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아니! 자, 시작! 승택이 보여주나? 이야, 엄청난 심리. 아,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입니다. 파란색 맞았죠, 지금? 지금 눈깔 맞았어요. 지금 403 와. 찌그러졌죠? 어? 어? 아! 오, 오! 와! 오, 오! 오. 고이. 와, 이거는 고이 졌어요.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거. 자, 승자는 제이조다.